이번 시간에는 모양이 비슷한 한자를 한 방에 해결하는 방법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공통어는 군사군이죠. 수레거 덮으며 수레를 덮어 간다라고 하는 것은 수레를 덮을 이유는 없겠죠. 금방 내리는데. 네. 군사들은 어떤 기밀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수레가 덮어 가는 것은 군사다. 군사의 군비물자다. 이런 뜻이죠. 군사군입니다. 군사군의 손수죠. 군사들을 손으로 휘두른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는 지휘하다는 뜻입니다. 지휘할 휘, 휘두를 휘. 빛날 휘자입니다. 빛광이죠. 군사군자입니다. 군사에게 빛이 나는 것은 계급장을 말합니다. 그래서 빛날 휘입니다. 그 다음, 군사군이죠. 갈착입니다. 군사들이 가면서 옮긴다는 거죠. 이동한다는 얘기입니다. 옮길 운, 이동할 운, 이렇게 하면 되겠죠. 군사들이 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동을 의미한다. 이동할 운, 옮길 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상형 문자와 2023년형 풀이를 상호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끼리 상입니다. 일반적 풀이는 코끼리의 옆모습을 보고 만든 한자어라고 합니다. 상형 문자로서. 코끼리 상의 모습을 생각하면 이 한자가 쓰여집니까? 설수 있습니까? 자, 한자 사랑이 풀이한 방법입니다. 2023년형입니다. 안을 봅니다. 가운데 중이죠. 대지입니다. 대지를 가운데에 앉으니까 코끼리 느낌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안대를 착용하고 잘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코끼리 배를 만지나 돼지 배를 만지나 느낌이 비슷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코끼리 상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끼리 상입니다. 일반적 풀이는 코끼리의 옆모습을 보고 만든 한자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형 문자죠. 이 한자어를 코끼리의 옆모습을 생각하면서 이 한자어를 쓸수 있다면 굉장히 행운입니다. 뭐, 일시적으로는 사용할 수 있을지라도 시간이 경과한 후에는 이 글자를 사용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2023년형 풀이 방법은 주어진 한자를 가지고 최대한으로 활용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글자를 분해해 보면요. 안을 포, 가운데 중, 대지입니다. 대지를 가운데에 앉으니까 코끼리 느낌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눈에 안대를 가리고 지금 코끼리 상, 상형 문자에서 출발했지만 한자를 세 가지로 분해할 수가 있죠. 가운데 중은 보시다시피 가운데 중인데 이 중간에 삽입됨으로 해서 축약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점만 상기하시면은 이 문제는 한자는 이 한자는 해결이 되겠습니다. 모양이 비슷한 한자를 한 방에 해결하는 방법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실자입니다. 집면이죠. 이를 집니다. 집에 이르니까 집 내부가 되겠죠. 집실자입니다. 막힐 길입니다. 막힐 길. 구멍혈이죠. 구멍에 이르니까 막히겠죠, 당연히. 쥐락입니다. 지복이죠. 손으로 집을 잡는다는 얘기죠. 잡을 락, 쥐락 되겠습니다. 집에 이르니까, 지붕에 이르니까 집이다는 거죠. 지붕시 이를지 지복, 쥐락, 막힐질, 집실. 한자사랑이 성격이 급해서 말이 빠른 건 아닙니다. 짧은 시간에 많은 것을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말이 굉장히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모양이 비슷한 한자를 한 방에 해결하는 방법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개패입니다. 또는 재물패죠. 조개는 재물을 의미하니까요. 눈목, 나눌팔입니다. 눈으로 보고 나눌 수 있는 것은 상품의 가치를 눈으로 보고 나눌 수 있는 것은 재물을 볼줄 안다는 얘기죠. 그래서 재물패자가 됩니다.
볼견자입니다. 눈목 걷는 사람인 사람이 눈으로 사람이 걸어가서 눈으로 직접 보는 것이죠. 볼견이 되겠습니다. 머리 혈자입니다. 조개패, 재물패, 재물이죠. 아래하자입니다. 아래하자 과거에 옛날에 그 과거 그러니까 아래하자 점이 하나 더 있지만 그보다 앞선 글자가 점이 없었습니다. 아래 재물을 보고 아래에 재물이 있으니까 머리를 이용해서 생각을 해보던가 아니면 머리를 앞으로 숙여서 봐야 되겠죠. 머리 혈이 되겠습니다. 재물이 아래에 있으니까 머리를 이용해서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보아야 되겠죠. 어쨌든 머리를 움직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머리 혈자가 되겠습니다. 재물이 아랫부분이 있으니까요. 이번 시간에는 모양이 비슷한 한자를 한 방에 해결하는 방법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 서자입니다. 글자를 분리해 보면요. 분율이죠. 분율. 그 다음 가로알입니다. 말하는 것을 붓으로 옮기면 어떻게 됩니까? 글이 되겠죠. 글, 서자입니다. 낮주자입니다. 분율이죠. 아침단입니다. 아침을 붓으로 쓰면은 아침을 붓으로 말하면 대낮이죠. 낮과 밤으로 구분했을 때 낮주자가 됩니다. 아침단. 그림화입니다. 밭전 하나일 분율이죠. 붓으로 밭 하나만 그려도 그림이 되겠죠. 그림화. 사실은 밭에 그려야 할 내용물이 많습니다. 그림화자가 되겠습니다. 분율, 가로알. 말하는 것을 붓으로 옮기니까 글이 되는 거고요. 아침을 붓으로 표현하면 낮이 되겠죠. 밤이 아니고. 그림화는 밭 하나를 붓으로 그림을 그린다는 거죠. 이번 시간에 모양이 비슷한 한자를 한 방에 해결하는 방법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풀설자입니다. 말서문이죠. 칠수자입니다. 말하기도 하고 치기도 하고 등을 두드린다든가 옆구리 친다는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베푼다는 얘기입니다. 베풀설자입니다. 말하기도 하며 옆구리를 치기도 하며 베푼다. 베풀설입니다. 말씀설입니다. 말서문이죠. 바꿀 테입니다. 말을 바꾸어가면서 설명한다는 거죠. 지식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설입니다. 살필 양입니다. 서울경, 글경이죠. 또는 말씀은이죠. 말씀은 서울 사람이 말하는 것은 잘 살펴봐야 한다는 거죠. 살필 양이 되겠습니다. 말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잘 살펴야 한다는 거죠. 옳고 그름을 분석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살필 양입니다. 글경은 말이 많다는 것은 내용이 많다는 얘기겠죠. 살필 양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모양이 비슷한 한자를 한 방에 해결하는 방법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빼시, 시간 시자입니다. 분석을 해보면 해일이죠. 절사자입니다. 과거에는 절에서 종을 쳐서 시간을 알려줬습니다. 시계라는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해를 보고 절에서 종을 쳐준다. 시간을 알려준다는 거죠. 빼시, 시간 시. 그 다음 모실 시자입니다. 사람인 절사죠. 사람인데 절에 가면 모시고 있다는 거죠. 부처님을 모시고 있다는 개념도 되겠습니다. 모실 시. 기다릴 대자입니다. 글을 척이죠. 절사. 절에 걸어가니까 기다린다는 거죠. 부처님이 기다릴 수도 있고, 불자, 신자들이 기다릴 수도 있고, 또 친구들도 기다릴 수도 있고요. 먼저 간 친구들이, 앞서 간 친구들이. 그래서 기다릴 대자가 되겠습니다.